애니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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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터닝메카든 조금 이제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터닝메카드가 또 다른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짠! 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터닝메카드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터닝메카드가 써있으니까 터닝메카드겠죠? 오토바이입니다. 황당하죠? 네, 터닝메카드가 오토바이도 출시가 되었네요. 에반, 타나토스, 피닉스. 네, 근데 이어서 특이하게 보통 터닝메카드 제품이 나올 때 보통은 이렇게 테로가 많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테로가 아니고요 메가, 네, 아직 출시도 안 된 메가가 오토바이로 먼저 나왔습니다. 어우, 메카니멀은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오토바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메가. 이렇게 총 4가지 상품이 있는 터닝메카드 오토바이 되겠습니다. 네, 에반 오토바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 이렇게 써있고요. 네, 다이캐스팅 메탈 오토바이 시리즈 이렇게 써있네요. 뒤로 당겼다 놓으면 부릉부릉 달리는 파워풀백 기능. 네, 이 기능이 다인 것 같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멋있기는 굉장히 멋있네요. 멋있기는 진짜 멋있네요. 자, 그러면 캐리어에서 메카니멀을 한번 꺼내서 메카니멀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타요 캐리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요 캐리어에서 제가 보유한 메카니멀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색깔은 파란색이니까 옥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메카니멀과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는 메카니멀과 거의 비슷한데 오토바이 쪽이 조금 더 크네요. 오토바이 쪽이 조금 더 크고 오토바이가 풀백 기능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바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안 그럼 쓰러지겠죠. 네, 그러면 한번 풀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달리죠? 뭔가 좀 힘이 없이 달리네. 부릉부릉. 멋있기는 멋있네요. 단지 변신 기능은 없고 그냥 풀백 기능만 있는 다이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타나토스 오토바이 한번 보도록 하죠. 죽음의 파괴자 타나토스. 네, 검정 색깔이죠. 짠! 와, 뭐 역시 멋있긴 한데 에반이랑 타나토스랑 뭐 그냥 앞에 라이트 부분만 조금 다르고 완전 똑같네요. 네. 아, 무늬가 타나토스 무늬군요. 그 차이. 네, 그 차이고. 의자 부분도 좀 다르네요. 아, 그래도 나름 퀄리티가 있네요. 의자 부분도 조금씩 다르고요. 제대로 달리질 않네요. 이 오토바이는 제가 너무 살살 당겼나요? 세게 한번 당겨서 끝까지 당겼습니다. 아, 네, 안타깝습니다. 자, 에반과 타나토스까지 오픈을 해봤고요. 피닉스입니다. 영생 불사의 새 피닉스. 자, 빨간색인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에반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네요. 색깔만 빨간색이고요. 네, 무늬라든지 모든 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역시 힘없이 달리는 건 똑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가입니다. 특이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메가가 들어있네요. 아직 메카니멀은 출시도 안 됐는데 말이죠. 자, 메가 보도록 하죠. 메카니멀의 신선 메가. 짠. 와. 와, 대박. 실망인데요? 완전 실망인데요? 아, 네. 메가는 타나토스하고 모양이 완전 똑같네요. 색깔만 다르고. 메가랑 타나토스랑 오토바이가 똑같고요. 피닉스와 에반이 오토바이가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 4종을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메카니멀은 피닉스, 타나토스, 에반이 없기 때문에 슈팅카로 대체했습니다. 자, 슈팅카, 에반, 슈팅카와 에반, 오토바이입니다. 피닉스, 슈팅카와 피닉스, 오토바이입니다. 타나토스, 슈팅카와 타나토스, 오토바이입니다. 지금 메가는 따로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메카니멀이 없죠. 네, 이렇게 오토바이 4종을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멋있기는 한데, 네, 그냥 다이캐스팅입니다. 뭐 다른 기능 전혀 없고요. 풀백 기능도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빠른 주행은 어렵네요. 자,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제품까지 이제 별게 다 나오네요. 다음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그러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ㅅ 메카니멀 고!